많은 분들이 네.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네. 제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품 판매를 하면 오히려 손해고. 그 책에서 이제 그 부자 되는 이제 직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비유를 이제 파이프라인과 물질기로 해주셨어요. 아, 네네. 이거 재밌어가지고 기억하셔야 돼. 예. 파이프라인과 물질기 직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우리가 직업이 지구상에 참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있고 그쵸? 종류도 다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네. 많이 있는데 네.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질기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 수입인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할 때 일을 할 때 네.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네. 내가 일을 만뒀을 때 문을 네. 닫았을 때는 소득이 끊어지는 게 물질기 직업이고 파이프라인 직업은 내가 노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계속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네.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을 때 물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물질기에 물을 먹으려면 샘에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네. 와야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노동을 해서 얻는 수입은 물질기 직업이고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이 공급되는 소득을 소위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은 이제 파이프라인 직업이라고 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물질기 직업에 그쵸. 해당할 것이고요. 네. 파이프라인 직업이라면 이제 연금성 소득이라든가 네. 또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매월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기술 로얄티 또는 네. 인세 이러한 소득이 권리 소득이자 이제 파이프라인 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아, 그럼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느 쪽에 속하는 직업인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론 초기에 수고는 해야 되겠죠. 네. 일을 해서 유통 채널 즉 네. 인맥을 유통 채널로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유통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는 많은 점포들이 네트워크처럼 지방으로 다 전국에 100개 든 200개 든 네. 만들어져 있으면 네.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뭐 2% 로얄티를 받으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파이프라인 수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따른 네. 회사가 적용시켜주는 보상 플랜에 의해서 때가 되면 보상을 받는 그 수입 네. 그거는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아, 그래서 이제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를 이제 구분하셔서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예.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사람한테 영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6월 뭐 팔러 다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네. 제품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품 판매를 하면 오히려 손해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은 누구에게 제품을 팔아도 다 동일한 가격으로 줍니다. 그런데 내가 100원에 가져와가지고 100원에 팔았어. 네. 그건 남질 않잖아요. 안 남죠. 내가 수고하는 수고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그쵸. 교통비를 들였으면 그 내 돈 써야 되고 밥을 사 먹었으면 내 돈 써야 그쵸. 되는데 네. 남는 것도 없이 어떻게 판매한다는 네. 말인가요? 만약에 그러면 100원에 가져와가지고 200원 받았어. 그러면 이제 100원 남았어. 그거는 이제 내가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뭐 교통비도 쓰고 네. 밥도 사 먹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도 100원에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인간관계는 깨지겠죠. 깨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누구에게인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고 시행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는 네. 어떤 목적이 있냐 그러면 제품을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가격보다 더 비싸게 마진을 얹어서 네. 판매하면 그 마진만큼 내가 소득을 그쵸. 가지는 게 네. 그게 이제 세일즈라면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분에게 정보를 주고 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내 사용하던 것을 한번 이렇게 시식이나 시연할 수 있게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제품을 갖다 준다든가 판매한다는 네.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분도 역시 나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와 직거래를 해서 네.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거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동일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다 똑같겠네요. 누구한테 사도. 그럼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이제 오해하실 만한 게 이거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 버는 거 아니냐, 늦게 시작한 사람 돈 못 버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생각이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가요 이거는? 일부분 맞을 수도 있고 네. 사실 더 많은 부분은 잘못 오해된 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 먼저 시작한 사람이 먼저 성공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같이 다 열심히 했을 때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러나 아무리 먼저 성공해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나중 시작한 사람보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상 플랜이 오늘날 네. 발달되어 있는 보상 플랜은 그러한 것을 왜냐 그러면 누구든지 먼저 시작했는데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공하게 돼 있고 고소득을 얻어간다라면 네. 열심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죠, 없죠, 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의욕은 감퇴될 것이고 동기부여는 안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소액의 어떤 혜택은 볼 수 있을는지 몰라도 큰 돈은 못 벌게 돼 있어요. 노력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노력했을 때 먼저 성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할 때는 순서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학교 졸업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예, 예. 먼저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학교를 늦게 졸업했지만 그 사람이 더 먼저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그와 같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먼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예.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권리소득이라고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예. 권리소득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소득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위치에 가면은 네. 남들이 1년 벌 걸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더러는 예. 남들 평생 만져볼 돈을 한 달에 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가지냐 그러면 저 사람은 남을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가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날 잘 발달되어 있는 마케팅 플랜에 의하면은 네. 절대 불로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놓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불신하고 있을 때 열심히 네. 마케팅 공부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네.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또는 그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많은 수고를 해서 유통 채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유통 채널이 네트워크처럼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고의 결과입니다. 네.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네. 그러면 사과 주인이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 것입니까? 그 구경한 사람 것입니까? 키운 사람 거죠. 그렇죠. 네. 사과나무를 키운 사람의 사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그렇죠. 있는 거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유통 채널을 만든 사람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네. 만든 사람한테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같은 수입이고 네. 권리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신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해보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좋은 뭐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사업자이신 분 중에서 네.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다. 네.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생소하고 잘 모르는 네. 뭐 왜냐 그러면 제품의 어떤 품질력 그쵸. 뭐 여러 가지 효능 효과 또는 뭐 보상 플랜도 네. 회사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모를 때 잘 안내해주는 잘 알려주는 사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 우선 자기를 내려놓고 멘토를 먼저 만들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네네네. 왜냐 그러면 멘토는 경험자가 알려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예를 들어서 남미 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를 처음 간다고 할 때 두렵죠. 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가서 뭘 봐야 될지 뭐 네. 어디서 묵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어디를 가봐야 우리가 알차게 네. 여행을 하고 올지 모든 게 다 미지의 세계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안내를 해주면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 사람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네. 또 노상 강도를 만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고 네. 또 봐야 할 것을 놓치는 일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잘 관광을 하고 올 수가 있다는 그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할 때는 그 가이드와 같은 사람 네. 멘토 그런 거 스폰서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멘토는 외부의 사람보다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스폰서가 가장 멘토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의 도움을 받는 건 중요하죠. 아 근데 이제 처음 이제 가면은 예, 예. 이 사람이 좋은 멘토인지 좋지 않은 멘토인지 모르잖아요. 예, 예. 좀 그렇죠, 구분할 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분이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일 수도 있고 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더라도 능력을 잘 발휘하는 분이고 네.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이렇게 바로 직계 스폰서가 아니더라도 네. 그 위에 스폰서라도 도움을 청하면 아마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같이 하나의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그 사업 노하우를 돈 주고 사야 되지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냥 내가 하고 싶다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네. 그 작가님 말씀 듣고 아 좋은 멘토를 만나서 열심히 하면은 아 나도 뭔가 네트워크 마케팅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네트워크 네. 마케팅 사업을 하려면은 네. 본인이 정말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 야망이나 야심이나 뭐 그래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왜 이 네.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네. 누가 한번 그쵸? 이렇게 알려주니까 네.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왕 내가 시간을 투자할 거면은 정말로 내가 시간 투자를 해서 네. 끝장을 볼 건지 뭐 이런 승부수를 띄워볼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회사와 제품과 보상 플랜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포함해서 오너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스펙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서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또 별개의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성공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그 스펙보다. 그 오너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이라든가. 사실은 같이 살아가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성장해가는 그렇죠. 그런 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너의 그런 경영 철학도 봐야 되고 네. 또 회사가 얼만큼 확장성 정말로 믿을 만한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이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 제품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네.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만 제품을 사 쓰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모든 매출을 감당해야 되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템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인지 선택을 네. 받을 것인지 네. 그리고 재구매가 될 것인지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 플랜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네. 보상 플랜은 대체적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노력한 만큼 소득이 주어지는지 누구나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게 N분의 1로 나누는 게 아니고 네. 노력 많이 한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N분의 1로 주는 건 절대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 불공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실현 가능성. 보통 아주 먼저 시작한 사람만 혜택이 있는지 또는 네.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은 네.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초기에 아주 좋은 모든 걸 잘 갖춘 회사 초기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개척자 정신이 필요하겠죠. 그쵸. 모르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쵸.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나중에 주어지는 부가가치는 훨씬 큽니다. 나중에 네. 잘 나가고 있는 회사에 나중에 시작할 때는 같은 동료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야 될 그쵸.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 그러면 파이는 네. 정해져 있는데 네. 뭐 무한대로 완전 커진 네. 큰 파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결국은 나눠 가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자세입니다. 태도. 절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환경이 또는 개인의 스펙이 성공을 가져다 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배가 우리가 돛단배가 바다에 떠 있는데 바람이 뒤에서 안 불어준다고 앞으로 못 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환경을 탓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돛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옆에서 불든 뒤에서 불든 앞에서 불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돛을 이용해서. 그 돛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네. 내 환경 탓하지 않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자세.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세상은 어차피 긍정적인 사람들의 몫이잖아요. 네, 그렇죠.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빌딩 못 짓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못 짓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할 때 부정적인 사람한테 실패한 사람한테 물어봤자 안 좋은 얘기만 들려오는 거죠. 그쵸. 검토는 신중하게 하되 결정은 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태도는 요구되는 태도는 뭐냐 그러면은 그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다음에 적극적인 자세.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네. 바람을 갖거나 한번 여행수를 바른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면은 결과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제가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라고 네. 초심은 이제 뭔가 처음 우리가 첫 열정 같은 거죠. 네, 첫사랑 네, 같은 그렇죠. 열정 네. 그런 마음이 있다가 용두삼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꾸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열심을 내가지고 하다 보면은 네. 또 고비가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땐 또 뒷심이 필요한 거죠. 간단합니다. 성공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네. 저는 과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공이 어디 있는지 아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알고 있는데 대답을 네. 못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성공은 어디 있느냐 역경과 고난 끝자락에 다 됐다. 그 이겨내면 오는 거지 거기서 좌절하면 못 오는 거죠. 근데 어떤 고난 역경 없이 성공 주어진 듯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동기부여 강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성공자의 과거는 힘들었을수록 네. 고통스러웠을수록 더 아름답다. 그 성공담은 보약 같은 얘기들이죠. 왜냐하면 아 그래 맞아 저렇게 힘든 경우도 이겨냈는데 네. 힘이 되잖아요. 그죠? 네.